국내 영앤리스트 5명 중 1명은 가상자산에 이제 보시면은 투자하고 NFT 관심도 있다라는데, 그 5명 중에 1명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암호화폐 NFT들 투자에 관심도 네네. 많다라고 우리가 뉴스도 볼수 있겠지만, 어제 내용 보시면 10명 중에 2명이라고 하면은 되게 투자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볼때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네네. 뭐 67억에는 함정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받은 사람들 때문에 평당가가 올라간 거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뉴스, 같은 뉴스인데 다른 느낌이죠. 5명 중 1명은 야, 가상자산 투자했어. 근데 영인치 보니까 금융자산 25%만 들고 있고, 10명 중에 2명만 투자했다. 느낌이 확 이러면은 다르네요. 느낌이 확 다르죠. 네네. 뉴스 볼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컴투스 이제 첫이 플레이투온 게임까지 출격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서버노즈가 업데이트 되면서 1일 매출이 85. 네, 엄청나게 지금 찍히고 지금 많이 하고 네.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얼마 나옵니까? 나름 올랐습니다. 얼마?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가격이 올라서 오늘은 2,000원 나와요. 두 근데 배가 안 올랐는데? 거의 근두배 올랐습니다. 오. 그러니까 컴투스 C2X가 오른 게 아니라 네네. 게임 토큰 LCT 코인이 두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2,000원 나온대요. 한국인은 못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은 못해. 자, 2,000원 그래서 나온대요. 보니까 신규 가입 유저가 84%, 복귀 유저가 254% 증가했고, 접속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독일과 그리스에서는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네. 업데이트 하나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게 나와서 컴투스 주가도 좀 반등을 했어요. 5% 정도 올라갔어요. 이걸 크게 보면은 박스권. 좀 잘못된 회사인데? 좀 올라가지. CTX도 본전 왔다. 나는 아니야. 본전 얘는 손실. 나는 아니야. 저는 아직 마이너스 한5% 정도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시장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겠다. 중국 지역의 한 예비 후보가 당선되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아무튼 그 시장이 되면 내가 시장이 되잖아. 응? 그 비트코인 개 좋아. 너무 좋아.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겠다는 이제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따라가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러면 좀 코인 하는 사람 좋아할까 하면서 어떻게든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닌가? 글쩍글쩍. 그리고 자, 빗썸 한국 최초로 가상자산 연구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연구하는 기관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직접 민간 연구소의 성격 예, 조직을 만들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기여한다고 하는데, 니네 상장 심사나 잘해.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럼 우리가 빗썸한테 한마디 해줘야겠죠. 어떤 말이요? 사실, 니들이 지금 연구소를 만들 때가 아니야. 그 서버를 늘려. 서버 잘못됐어. 렉도 걸리고. 잘못됐지. 너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빗썸의 퀄리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만든 그 퀄리티의 빗썸으로. 사실, 야, 물량을 팔면 그 잔고가 남아. 그렇지. 찌끄러기가 심지어 남아. 코빗보다 보기가 아, 불편하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연구소고 나발이고, 중요한 건 니네 그 서버 좀 업데이트해라. 맞습니다. 너무 무리다, 야. 그래서, 와, 이런 거 하고, 뭐, 이제, 뭐, 이것저것 해갖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준다고, 뭐, 이런 거 개썩 부리지 말고. 그냥 서버 좀 바꿔주세요. 네. 업데이트. 그런데 제가 여기서 뇌피셜 하나 펼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뭔가요? 지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 코인 거래소들이 뭘 만들고 있냐면 리서치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빗썸에서를 리서치 센터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코빗에서 리서치 센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상한 거 좁쌀 코인 있는 거기? 하여튼 거기도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네. 왜 만드냐면 거래소들이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애널리스트적인 성격으로 코인에 관련된 보고서를 올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뭔가요? 증권사처럼 하려고. 증권사처럼 자기들로 전문가인 척을 해가지고 추후 코인 시장이 양성화가 된다면 거래소 측에서 만든 이제 자사 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증권사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한 밑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권으로 오. 넘어가기 위한 준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연구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야, 업데이트 좀 해라, 야. 맞아. 이게 먼저긴 해요. 자, 그리고 그 미국 재무부에서 엑시인피니티 해킹 배후에 북한이 북한이 그 얼마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김정근에게 그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가 징역을 받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쓰면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보면 이제 북한이 요즘 뭐돈 달라고 안 하고 미사일만 쏘고 앉았는 게 사실상 코인 해킹 가지고 돈 많이 벌지 않았을까. 야, 그러면은 김정은이 그 고래인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마존 CEO 가상화폐 결제 아직
멀지만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은 뭐 어마무시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CEO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한 데가 있는데,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 속도 모두 뛰어나다. 전통 금융보다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수료가 5.5%지만, 네. 하지만 그 전송할 때 3분밖에 걸리잖아. 이게 얘네들이 그 ATM기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쏘면 얼마 안 받는데. 아니, 그렇죠. ATM기가 비싸. 사실상 돈을 송금할 때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다. 3분이 아니고 뭐 3시간 걸려도 현존하는 금융보다 빠릅니다. 아, 그렇죠. 3일이 걸려도 현존하는 금융보다 빨라요, 사실. 그 일주일씩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막 돈 보내려고 하면은, 맞아, 스위프트 코드 네.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오래 걸려요. 일주일씩 맞아요. 계속 없으면 보름씩 걸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쌉 가능하죠. 라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쌉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송금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지금 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달러를 보내려면 오래 걸리니까 은행원 모두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폭탄이 팡팡팡 터지니까 그럴 때 비트코인 쌉 가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터키, 뭐다 스리랑카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떡락하는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사실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래에 그 아직은 멀었지만 그 아마존 CEO 말처럼 더 많은 이제 국가들이 디폴트 현상에 빠질 거고, 왜냐면 경제가 안 좋잖아요. 빠지고 인플레이션을 겪을 때 암호화폐가 조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의 국채금리 급등에 나스닥 좀 많이 빠지면서 좀 비트코인도 좀 같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데, 왜 같은 패턴으로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눈에 띄네 하면 안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눈에 띄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해요? 사료라고 얘기합니다. 사료? 네. 눈에 띄네 네모나고 조그맣게 하고. 아, 그 큰 거, 그 노브랜드 하면 엄청 크죠? 그쵸. 인간 사료. 눈앞에 눈에 띄네가 있어 어떻게든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도 안 좋고 뭐 또 하는데 주가 빠질 때 비트코인만 올라간다 하면은 눈탱이 처음 할 수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선까지 비율을 맞춰면서 가면서 비트가 가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같이 좀 빠져줬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시너지로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은 그런 모습으로 비트가 많이 따라가요. 네네. 그래서 아마 눈에 띄네 효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제가 좀 돌아서면 아마 암호화폐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는 뭐 달러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달러를 이용해서 결제하기 정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는 사실 뭐 달러 모으기, 외환 모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이 얘네들의 화폐를 쓰고 싶겠습니까? 쓰기 싫죠. 그럼 얘네들 뭘 쓰겠어요? 특히 예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물 교환도 많이 한다고 해요. 이제는 기름 들어가서 사장님 아이폰 필요해 막 이런 느낌 화폐보다는. 맞아요. 이제 이런 거를 비트코인으로 많이 대처되거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많이 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들고, 우리 미래 산업은 우리 아마존 형님이 말한 것처럼 멀지만 좀 확실하게 좀 투자를 해놨을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